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학력 격차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학력이 떨어졌다, 코로나19 때문에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학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 또뭐 기술 같은 거, 그걸 보통 우리가 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인 거죠.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기술입니다. 학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드는 힘이죠. 응용하고 적용하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창의적인 능력도 학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지식으로서의 학력이 미약하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창의적인 능력이 미약하다. 적용하고 응용하는 능력이 미약하다. 창의성이 미약하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학력. 그런데 학력에 대한 문제 지적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인성이죠. 인성. 학생의 인성. 다른 말로 하면 마음입니다. 학생의 마음. 학생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2021년, 앞으로 2022년, 그리고 향후 10년을 바라보고 20년을 바라볼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학력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학생들의 마음. 학생들의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길러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학생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는 그런 힘 말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그런 곳에 더 많은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좋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우리 어린이들 마음을 스스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잘알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 학력은 교과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도 학력이지만 정말 소중한 학력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는 지식, 자기의 마음을 아는 지식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런 마음을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학력도 해결되고 마음에 대해서도 알수 있는 또는 마음의 힘, 요즘에는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라고도 하는데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독서는 총체적이면서도 종합적인 학력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계획이에요. 정말 좋은 방법인 거죠. 더불어서 학력, 마음의 힘도 길러줄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독서는. 독서를 하면 되는 거예요. 독서. 독서를 하면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부모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분위기를, 상황을,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독서는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읽기에 대한 방법, 전략적인 읽기, 전략적인 독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읽으면 되는 거죠. 읽으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의미가 구성됩니다. 읽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물론 읽은 다음에 부모님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주고받으면서 질문도 하고 답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곡차곡 의미가 만들어지고 내 머릿속에 거대한 지식의 벽이 형성되는 거죠. 얼마나 소중한 힘이 됩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 할것 없이, 학력 격차 이야기 할것 없이, 지금은 독서다. 독서의 시대다. 독서의 시기다. 그런 마음으로 독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하게 되면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내용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죠. 내가 읽은 책을 소개한다. 그럼 보통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책 제목 이야기하겠죠. 작가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작가 책 제목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보통 하는 이야기가 내가 왜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 소개를 해야 되니까 추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이 책을 읽게 되었을까? 읽게 된 배경, 그런 어떤 이유를 말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죠? 책을 독서를 하게 된 동기가 있으니까 그런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우리 학생들은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학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과 지식,
국어, 사회, 수학, 과학에 대한 지식, 음악, 채용, 미술, 실과, 영어를 통해서 얻게 된 지식, 그런 지식과 기술을 학력이라고 하는데, 독서는 총체적인 지식을 형성하고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읽은 책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말해야 되잖아요. 요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차적인 정신 기능입니다. 사고 기능이에요. 지금 요약하기는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보다도 더 소중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오래가는 지식이죠. 살아있는 지식이 되고 실생활에 말 그대로 적용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학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시대에 이 독서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학력 격차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독서에 집중, 몰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읽은 내용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줄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줄거리도 작가가 쓴 내용을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재구성해서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거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씩 둘씩 자기만의 의미가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학력입니까? 마음의 힘도 커지는 거거든요.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저도 그 책을 들어본 적이 없고 읽어본 적이 없는 그런 책인 거죠. 시간 가게라는 책을 소개하겠다고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을 사게 되는데 그 시간을 사게 되면 자기의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간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짧게 이야기를 한 내용, 짧게 소개했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을 들으면 저도 아,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책을 읽어보겠죠. 또 책을 소개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읽어보게 되겠죠. 그럼 그 책을 읽으면서 또 많은 걸 배우는 거죠. 그 소개드린 내용을 읽으면서 또 생각하고 사고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코로나19 시대에 꼭 놓쳐서는 안될 내용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겠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을 그대로 읽게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부모님의 교육적인 의도가 개입되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바라는 방향과 관계 있는 그런 책을 권장해야 되겠죠? 그런 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마음 건강과 학력을 함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독서입니다, 독서. 독서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읽는지 확인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글을 쓰게 한 다음에 또 발표하기도 하고 그냥 바로 이게 말로 발표를 하도록 하는데 자기가 읽은 내용에 대해서 읽은 책에 대해서 소개하라고 하면 또는 요약해서 말하라고 하면 자신 있게 자연스럽게 발표를 잘 하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가 있겠죠? 선생님, 오래되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자기 머릿속에 잘 저장한다는 이야기는 의미 있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글을 읽으면서 재미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아, 재미있구나. 특별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야 그것이 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독후 활동도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부모님과의 대화, 또 선생님과의 대화, 발표, 친구들하고의 대화, 상호작용, 그걸 통해서 또그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후 활동, 읽은 다음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시대에 친구들과 아이들과 부모님과 그렇게 원활한 관계를 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냥 읽기만 하는 거죠. 다양하게. 그리고는 한두 번 정도의 관심, 한두 번 정도의 관심, 그리고 질문, 그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가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독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독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